자, 안녕하세요. 네, 한주 동안 푹 쉬셨죠? 자, 오늘은 우리 책은 436쪽인데 건강보험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긴 그렇고 또 너무 깊게 들어가긴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듯이 쭉 훑어드리듯이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줄은 좀 쳐드릴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맨에 공단이 있고요. 공단을 다른 말로 보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입자가 있어요. 가입자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가입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피보험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있어요. 자, 요양기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요양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가입자가 공단한테 달달이 보험료를 내요. 물론 건강보험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보험증이 날라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집에 보험증 굴러다니는 거 하나 있을 겁니다.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그 보험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 내가 이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약 받는 거, 이런 거, 수술하는 거, 이런 거 모두 요양급여라고 해서 급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여.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내고 나오죠. 뭐 4천 몇백 원 내고 나옵니다. 이거를 본인이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환자한테는 일부 돈을 받고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심평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평원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 자, 그러면 심평원에서 이거를 심사하고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보합니다. 이것만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하는 거고 항상 돈을 깎아요. 자, 그리고 이것만 주세요라고 공단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 공단이 그 돈을 지불하고 있다. 결국 자, 양자 간에 제3자가 돈을 지불하죠. 그래서 이거를 3자 지불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자 지불제도.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먼저 가입자부터 먼저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입자 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세대주, 세대원으로 나뉘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요. 그럼 아빠가 세대주고 나머지 식구들 세대원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가 직장 다녀요. 그럼 우리 아빠는 직장 가입자가 될 거고 나머지 식구들은 어디 갔어? 나머지 식구들을 피부양자라고 하는 거고요.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까지가 가입자고 그래서 항상 법에 보시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 아빠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 그러면 나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나도 가입자구나. 나도 보험료를 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